저는 윤석이 형입니다. 주방 수비를 보고 있는 김동철이고요. 히피스의 캠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왼쪽 백을 보고 있는 김민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임종원이고요. 주방 수비 보고 있어요. 아, 종합! 바 잘 빠지잖아! 시대 이렇게 나오면서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저 좀 멋있게 나올 수 없습니까? 멋있게? 문제가 아니라 얼굴은 조각인데 아니 거기 앞에 거울 있잖아. 아니 거울로 보면 좀 잘생긴 보인다. 운동화요. 운동화 뭐? 우리 새로 받은데요? 새로 받았어요 새로. 아 오늘 새로 받은 거야? 네. 야 CF 씨 CF 씨 한번 CF 씨. 운동화 신으면 0.5초 빨라져요. 아, 난 좌부신간이다. 대체성고등학교 축구부. 경기도 용인시 남동 28번지 대체성고등학교 축구부. 지금은 동계훈련 중국으로 가 있고 지금 전적 4승 1무. 파이팅 대체성고등학교 파이팅. 딱히 누구 경쟁자라고 할 수 없이 다 경쟁자 같은데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전부 나한테 배우고 가장 많이 배우는 거는 선생님들한테 막 가장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막 게임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던데 개인기나 힘이나 이런 거 다 우리보다 더 좋던데 앞으로 이제 세계대회에 나가면 네 그런 선수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네. 어때요? 네,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. 잘할 자신 있어요? 예, 자신은 있죠. 화이팅! 분위기 같은 거, 긴장감 같은 거 있잖아요. 경쟁 이런 거. 감독님 일단 체력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노력해야지 따라가려고. 아, 힘들긴 한데요. 그래도 그 보람도 느끼고 괜찮은 좋은데요. 우선 대표 뽑힌 게 좋고요. 열심히 하죠 이제 더.
두고 봐야죠. 아주 조금의 기대는 있나요? 에? 솔직하게 말해라. 아, 솔직히 기대는 있죠.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데 솔직히 출전하고 싶죠. 우리나라에서 하니까. 그러니까 처음 맨 처음엔 다 안 다치고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열심히 하라고. 엄마 아빠 항상 저 제 옆 항상 속삭이고 그래도 저 사랑해 주시고 저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경기장에 나가서 운동장에 나가서 자기가 아주 집중력을 갖고 빨리 그 체력을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어요. 특히 이제는 오늘서부터는 경기를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량을 체크하고 몸 컨디션을 또 체크하는 지금 이제 단계라. 호주는 18명밖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다 데리고 왔으면 좋지만 그건 뭐 대회이기 때문에 18명밖에 못 가고 자기가 안 다쳐야 되고 몸 관리 잘 해갖고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고. 네, 뭐 그 17위서부터 있는 호주 4개국 대회에 저희가 나가는데요. 호주, 일본, 중국, 우리나라인데 호주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한 살 위 선수들이 나오니까 저희들한테는 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. 반면에 중국은 또 우리보다 한 살 밑에 애들이고 그래서 그 경기를 끝나고 남은 기량이 향상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번 호주 전지훈련도 좋은 그 선수들한테 실전 경험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글쎄요, 지금 뭐 이번 그 제주 동계훈련이 그러한 이 선수들을 지금 뽑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가 있죠. 예,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명이 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고 또 이 호주 같은 경우는 또 날씨가 또 우리나라하고 틀려서 지금은 여름이거든요. 그래서 그 더운 지방에서 잘 뛸 수 있는 체력 같은 것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글쎄요, 뭐 그 이 성인 같지 않고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뭐 다들 그 이 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린 선수들이 많이 기량이 향상되고 또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아주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. 우리 모두 함께 최고가 아닌 최상을 위하여 패배를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싸워갑시다.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. 우리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습니다. 우리의 눈빛과 함성이 하나 되는 순간 꿈은 이루어집니다. 아, 둘, 셋!